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21,807.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1% 높은 2,465.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른 6,393.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보고서는 고용시장이 계속 호조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다만 자동차 산업 둔화에도 12개 모든 지역에서 보통 이하에서 보통 수준의 경기 확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베이지 북은 지난 8월 28일 전에 취합된 정보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소폭 더 줄어 전달 대비 소폭 확대됐지만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0.3% 늘어난 43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447억 달러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로 중단됐던 멕시코만의 정유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연 이틀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 상승한 49달러 1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정부 폐쇄 우려가 완화가 된 데다가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증시의 호재가 됐다라는 평가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2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닷새째 하락하면서 231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지수의 약세를 이끌었다라는 평가인데요. 전기 전자업종은 상승했지만 최근에 정부의 어떤 규제들이 발표된 은행이나 건설, 통신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를 이끌었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급등을 두고 골드만삭스는 이게 한반도의 긴장 상태 때문이 아닌 트럼프 때문이다라면서 금 가격은 조만간 하락세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이번 주 금 현물 가격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서 1,318달러 정도 됐는데 1,340달러를 넘어서면서 50달러를의 어떤 저항선에 다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난 7월 온스당 1,112달러를
그 아래로 좀 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 넘게 오른 건데요. 1년 최고치 기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5일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요. 한반도 긴장이 금랠리에 기여한 부분은 한 1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한 100달러 정도 상승을 했다면 15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금리와 금가격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3, 4주 전에 한번 트럼프 지지율하고 금리와 금가격을 같이 놓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 랠리는 트럼프 리스크가 85% 정도를 그 담당을 했고 약 달러도 이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슈가 나왔지만 한반도 긴장보다는 데트 실링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연장이 됐죠. 12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값 랠리는 이제 끝날 전망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올해 말 금가격이 온수당 125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방정부 폐쇄 확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데트 실링 때문에 셧다운을 할 확률은 15%로 좀 낮아진 그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2월 날 마감 시한이 12월로 마감 시한이 연장이 됐지만 결국은 셧다운까지 갈 확률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프리미엄,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책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사실상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결국 테일리스크가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테일리스크 전에도 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데 발생할 경우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일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에 따르면은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일으킬 만한 유인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선제 공격은 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유는 그리고 한미일이 같이 보복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사적 행동들은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안정적인 균형점이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금가격은 골드만삭스가 말한 12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호룡 대표께서는 올해 지속적으로 금을 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가격이 1년 내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이제는 금을 좀 팔아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쭤볼게요. 뭐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한번 UBS 웰스 매니지먼트 그 보고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에 10%의 가능성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20%까지 높여 잡았다는 점은 두 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그런 점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 배 정도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20%라는 수치는 아직은 전쟁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 정도 넘어야 긴장할 만한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가격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본다는 것은 금가격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가스의 주장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최근 금값을 밀어올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실험 때문이다. 핵실험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변수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면서 저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북한을 매우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영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 데트 실링이 12월까지 연기되면서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결국 연기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질 것이고요. 트럼프 리스크는 이 데트 실링 말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이 넘어서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데트 실링,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고 가는 게 민주당의 어느 정도 장점으로 부각이 된다면 이 부분은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금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설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좋은 어떤 활용 도구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협상하고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고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코멘트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달았는데 미국 3대 방산업체죠.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 레이시언이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북한 이슈를 가지고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은 무기 판매 방산업체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부분에서 내부적인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9월 9일 날 건국절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FX 마진 거래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건국절에는 ICBM 발사를 실험할 것이다 라는 주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갑론을박하는 경우였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아예 제외하고 보고 있거든요. 뭐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에너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FX 마진 거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에너 포지션을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엔화의 움직임이 북한 이슈에 대한 어떤 시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엔이 강세로 계속 꾸준히 간다면 북한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배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엔화는 약세로 전환을 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주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조만간 금랠리가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가격이 오르는 것이 결국은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거품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댄 버핏 발언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도 뭐냐면 현금 보유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버핏이 주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비싸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채권은 주식보다 더 비싸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거품이 상당히 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골드만삭스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92대에서 93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상승하던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는 좀 다시 끌어내려오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달러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라고 봤을 때 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닐카 시카리하고 브레네드가 아주 비둘기파적인 연설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 이제 컨디션을 보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 코멘트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안 된다면서 미국채도 결국은 좀 힘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런 투자자들이 결국 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1350달러의 저항대를 만약에 뚫는다면 이 부분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 계좌보들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금가격은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금가격에 의존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우룡 대표께서는 안전자산인 금가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요즘 유로화의 강세를 보면 상당히 무섭죠. 유럽 달러가 올 들어 13% 올랐는데요. 14년 만에 어떤 최대폭 상승이죠.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좀 관측하면서, 리스크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 관점 리스트에 올려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유로화 가치가 절대 수준은 아직 낮지만, 유로화 강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가중치에 입각하면 유로화가 지난 5개월 동안 약 6% 상승했는데, 이 같은 강세가 유로존의 어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나온 소식을 보면요. 유로화 강세가 ECB의 테이퍼링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화 부분을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어떻게 담을지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담지 않았고 오히려 없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전에 ECB 통화정책 성명서에는 유로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유로화 약세 유도다든가 아니면 환율에 대한 우려라는 어떤 코멘트가 있다면 유로화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럽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로존의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종전에 1.3%보다 좀 개선된 모습이긴 하지만 22 목표치인 2%는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테이퍼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서 10월로 좀 미뤄지는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정말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로존 내 국채 중에 36%가 수익률이 0입니다. 0%고요. 전 세계 30% 부채 수익률이 0% 미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ECB가 자산 매입의 한도를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조개 국채를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입할 채권이 없어서 ECB가 양적 완화를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좀 더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할당량이나 회사채와 국채 매입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봐야만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증시와 채권 시장, 증시와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환율의 움직임일 텐데요. 이번 22 통화정책회의를 지켜보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 내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극우 세력들이 상당히 난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했는데요.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유로화가 강세로 됐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소시에이티드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재료 노출이 있을 경우에 재료 노출이 있어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견조한 펀더멘탈에 힘입어서 내년 3월까지 유로달러는 1.2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 의견은 뭐냐면 유로의 반대는 마크롱이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극우 세력들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리스크가 제거된다라는 부분들은 동의하지만 마크롱 지지율이 현재 당선시에는 70%였는데요. 지금 40%까지 이제 폭락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노동개혁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불만이 거세지면서 유로화까지 강세가 된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좀 더 상당히 그 마크롱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마크롱은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일에 어필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크랙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도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테이퍼링을 지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투기적인 유로 롱포지션이 상당히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일 나오는 22 정책회의에서 유로 롱포지션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되돌림을 초래할 가능성을 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유로 롱포지션이 살짝 다시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들은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92대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22가 아무리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달러가 상당히 약세이고 그리고 연준이 그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유로화는 다시 달러에 의해서 등 떠밀려 올라가는 그래서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은행주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유럽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결국 유럽 증시도 이제 조정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고 최근 유럽 증시를 보면요.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 연계성을 같이 놓고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번에 그 유로화 파운드를 제외한 지역의 채권을 모두 매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환율보다 환율보다는 그 화폐보다는 통화보다는 유로화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달러 또한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에서 봤을 때 원화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북한 리스크 이외에도 조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2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기를 앞둔 한 달 앞두고 있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사님의 의견 여쭤볼게요. 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네요. 참, 그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뭐 G2, 세계 지구촌 2위 강대국이고요. 뭐 세계 1위를 꿈꾸고 있는 이 중국 하는 짓을 보면 참 치졸하게 짝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글로벌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당연한 역학관계가 아닌가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빨리 힘을 기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결국 중국의 사드 그 사태가 여전히 실마리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밤잠 못 이루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성주에서의 주민과 경찰과 이 트러블 문제가 생중계, 현재도 아마 생중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벽 2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침한데요. 예전보다는 그 반대 이슈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지 정부가, 현 정부가 이제 방향을 설치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될 테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입니다. 어차피 사드 발사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은 저런 건 다른 문제는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해결책을 못 찾고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을 몇 년,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여하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드 발사대 재설치 문제로 인해서 이 대중국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드 보복은 기존에는 뭐 중국 관광객을 감소시킨다든가 국내 기업 롯데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표 대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아주 프레스를 엄청나게 가한 것은 민간인 차원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의 속내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중통화스와프가 다음 달 10일, 10월 10일 날 만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과 중국이 맺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일본과도 맺었고 중국과도 맺으면서 어떤 대외 신뢰도 증대라든지 아니면 외환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에 따른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저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많이 맺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현재까지 체결한 규모가 한 1,2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맺은 이 한 중국의 이 통화스와프가 무려 560억 달러입니다. 1,22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나 돼요. 45%나 됩니다.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는 약 3,600억 위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스와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만약에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국제 신뢰도 제고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김동연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통화스와프의 그 만기 연장 문제는 중국의 그 정부의 공식적인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어느 때보다도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발언 이후로 그 후폭풍이 거셌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려왔다는 소식입니다.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속내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사님? 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제가 보면 어떤 정치인보다는 어떤 경제인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도 이 무역 적자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프레스를 가하고
그 SNS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또 상반되게 FTA 실질적인 그 실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이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가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리고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대통령과 이 무역대표부 무역대표 간의 언밸런스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 통상 협력을 주관하고 있는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그 방법대로 자기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전제, 사전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한미 FTA 재개정 문제를 놓고서 국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 우리 쪽이 손해를 봤는지 니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과연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 무역 흑자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해보자. 조사해보자.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협상하자 하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과의 그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올해 8월 말까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10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이 시점, 지난해 8월보다는 무려 31.5%, 지난해 8월 말까지는 무려 161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였거든요.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30%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무역 외수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향후 국내 정부에서도 그 미국의 세일가스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하면서 무역수지를 균등으로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모두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거 있는 속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창출이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번 무역 대표부의 어떤 그 일부를 수정하는 데 일부 수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내 증시라든지 무역업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이 오늘부터 국내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올가을 LG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대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출시된 삼성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참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 분들이나 선후배들, 친구들 보면 또 이게 그 패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팬들이. 덕후라구나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삼성폰도 써봤고요. 지금은 LG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플 쓰는 친구들은 애플만 갖고 잔이 쓰더라고요. 좋던 싫던. 또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삼성만 쓰고요. 또 LG 좋아하시는 분은 LG폰만 쓰고. 그러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 선호도를 수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에 맞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그리고 애플의 그 신형 스마트폰의 그 대전은 긍정적인 실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결국 스타트로 삼성전자 갤럭시 8이 자 오늘부터 사전 판매 돌입을 합니다. 64GB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256GB는 125만 원이 넘는 역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8 출시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죠.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다든지 프린터를 준다든지 신형 기어를 준다든지 그리고 뭐 LED 뷰 커버라든지 배터리 팩 그리고 뭐 할인 쿠폰 그리고 파손 교체 비용도 지원하는 이런 다각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 판매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출시 기념 행사를 할 때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재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갤럭시 에이스의 출시 목표라고 본다면 그렇죠? 이번에 사전 판매약은 대대적인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그로 인해서 그 파급 폭발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슈를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갤럭시 노트 8과 관련된 부품주들 상승 여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예. 삼성전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전일 235만 원이죠 상승을 해서 235만 원으로 0.5% 어제장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오히려 시가총액 1위 중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저 펀더멘탈이나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30만 원대 바닥을 치고 재차 상승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갤럭시 에이스의 사전 판매 돌입으로 인해서 그 투자 심리는 더욱더 고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다만 지금 시장 여건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도라든지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비중은 좀 조절해야 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전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0만 원대에부터 매물벽이 놓여져 있다고 본다면 230만 원에서 한 250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완성폰 업체인 삼성전자보다도 그 해당 부품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아직도 여명은 밝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본격적인 상승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템포를 조절하는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22 통화정책회의. 제 앞서 전문가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 발사 추가 배치를 하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트럼프의 부채 상환 연장을 의회에서 3개월 합의를 해줬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 그래서 대북 리스크,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소 벗어나는 글로벌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옐런 의장의 버금가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오늘 있습니다. 과연 테이퍼링, 자산 축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변수가 오늘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매는 단기 매매 전략 좋습니다. 그러나 단 옥석을 가리는 종목을 압축시키고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종목은 말씀드렸던 변화에 종목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주사, 정유주, 원자재,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제약, 바이주 이들 종목으로 집중하는 선별된 투자 전략이 당분간은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셋입니다. 전남 경남 제주도를 위한 벌써 3일째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전남과 경남에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2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전북과 경북은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아침에 전남과 경남 내륙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가을색이 짙어진다는 절기 백로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서울 28도, 대구가 27도로 크게는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기온 아침 19도, 한낮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전남과 경남 내륙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물결은 남해상으로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